시나무 따듬다 보면은 이 물이 손에 묻으면 이제 손에 물이 들어요. 갈색으로요. 그래서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. 시나무는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. 이건 떼어내시면 돼요. 이런 거. 꺼멓죠? 이런 거 따는 거예요. 시나물이 연해서 따듬을 게 없어요. 이걸 다 그냥 드셔도 돼요. 되게 연해요. 시나물은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죠? 지금 산나물 많이 나올 때예요. 이때 드셔야 향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. 이게 참치나물, 참치나물이거든요. 참치나물은 조금 억시거든요. 다른 나물보다는 조금 더 삶으셔야 돼요. 이렇게 누르면 살짝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다 된 거예요. 삶은 진나물은 찬물에 헹궈서 적당히 짜주세요. 진나물은 물기를 너무 많이 짜시면 퍽퍽해서 맛이 없어요. 다 됐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봄에 나오는 치나물로 상큼하니 무쳐 드세요. 향기도 진하고 되게 맛있네요.